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워딩베딩에 관한 좀 알고리즘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워딩베딩이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비슷한 단어들은 좀 근처에 좀 뭔가 위치를 하도록 어떤 특정 디멘전을 가지는 공간 안에 그 마치 범퍼들을 막듯이 점을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엔 얘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혹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좀 저희가 네, 만들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디스트리뷰티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뭐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이런 딥러닝 쪽에는 좀뭐꽤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네, 이 디스트리뷰티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분산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다라는 뜻인데요. 혹시 다른 데서 이런 표현을 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개념을 좀 여러 뭐랄까 좀그 유의미한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로 좀 쪼개서 걔네들을 좀 그러한 쪼개진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를 나타내려면 네, 고양이라는 게 그냥 뭐 그냥 고양이일 수도 있지만 얘가 이제 저희가 좀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은 얘가 뭐 동물과 식물 중에는 동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물은 1로, 식물은 2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이제 동물 혹은 식물의 디멘전은 1이고, 그다음에 뭐 동물 중에는 또 있어요. 뭐 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뭐 네, 귀가 뭐 하나 있는 애에 비해서는 또뭐 이렇게 다르고, 뭐 그래서 뭐 귀가 있다 없다, 뭐 눈이 있다 없다, 뭐 수염은 있다 없다,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이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물이라든가 저희가 세상을 이해하는 조금은 좀 일반화할 수 있는 여기저기 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조금은 유의미한 좀더 작은 개념들로 이런 어떤 하나의 완성된 고양이라는 애를 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디스트리뷰티드가 아닌 거는 뭐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원합 벡터로 사전을 구성해서 그 사전의 그 고양이의 그 디멘전에 해당하는 값을 1로만 세팅을 하면 그게 디스트리뷰티드가 아닌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뭐 뉴런넷에서 이렇게 뭐쭉 노드들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드들의 각 어떤 하나의 이제 고양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고양이 사진을 봤다. 그러면 이것을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를 해갖고 뉴런넷에서 이렇게 또 중간에서 뭔가 이제 어떤 형태로 정보가 이렇게 쫙 저장이 되는데, 혹은 이러한 고양이라는 정보가 표현이 되는데, 그 어떤 여러 가지 뉴런들 중에는 이제 어떤 거는 뭐 동물이냐 식물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좀 작은 어떤 단위의 그런 개념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뉴런 상에 이런 고양이라는 것을 봤을 때 작은 게쫙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워드 임베딩으로 다시 돌아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월투백이라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브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뭐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서 쓸수 있는 어떤 데이터셋의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뭐 그런 형태들을 아마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웹사이트들에서 봤고, 그때 봤던 저희가 그때 봤던 웹사이트는 이제 글로브 웹사이트예요. 글로브 벡터랑 이 월투백 요 기법에 의해서 학습된 요거는 뭐 거의 성능은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알려져 있고, 네, 뭐 굉장히 글로브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글로브 방법도 방법이고, 이제 그래도 좀 이쪽에 어떤 혁명을 좀 주도한 이 월투백의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의 개념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주변 단어로 그 해당 단어를 학습시키는 어떤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제 한 문장 내에 그 어떤 특정 단어의 주변에 나타난 단어들은 이제 그 의미들이 좀뭐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워드들의 이제 그 임베딩 벡터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뭐냐면 저희가 그때 뭐 위키피디아 데이터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다큐먼트 데이터도 쫙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 그 전에 뭐 토픽 모델링 할 때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다큐멘터 별로 이제 저희가 쪼개서 뭔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 인터뷰 때 잔뜩 받으면 걔들이 그냥 한 문장이 쭉 시퀀스로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인풋으로 주면 그 문장에 나타난 모든 단어들 하나하나들의 그 어떤 유니크한 그 어떤 벡터 표현형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어야 될 것은 그 다큐멘트 데이터랑 그 다음에 그때도 보셨던 것처럼 어떤 디멘전을 처음에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한 100개의 디멘전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는 저희가 할당을 해줘야 되고 그두 개의 인풋, 그리고 텍스트랑 그다음에 이 100이라는 숫자를 주면 이 저희의 텍스트에서 이제 발견된 어떤 각각의 단어들에 해당하는 100디멘전의 벡터를 저희가 쭉 이렇게 뭔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뭐 흔히 하듯이 그냥 랜덤한 벡터들로 쫙 초기화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초기화를 랜덤하게 한 이후 이제 저희가 문장을 쭉 스캔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에 뭐 천문 뭐좀 문장들이 쭉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어딘가에서 뭐더캣 펄즈라는 이게 뭐 문장 뭐 디스켓 헌츠 마이스 뭐 이런 문장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쭉 스캔을 했을 때요 캣이라는 단어가 발견이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중심 단어로 놓고 이 주변 단어에 뭐가 나타났는지들을 보고요. 이 단어들과 뭔가 이제 얘들은 좀 중심 그 근처에 나타났으니까 얘네들을 좀 가깝게 뭔가 단어를 좀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1, 3, 2, 그다음에 5, 2, 1뭐 이런 어떤 벡터가 더 이게 더 캐지였고 더 펄즈다라는 단어면 이거의 두 개의 지금 현재 거리는 뭐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아니면 뭐 이너 프로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사도 혹은 거리의 개념으로 따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그 유사도를 늘리는 방향 아니면은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즉 예를 들면 이게 뭐 2D 멘션상에서 여기 있고 처음에 여기 이렇게 있었다 이게 캣이고 이게 펄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땡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1, 3, 2는 이게 5, 1에 좀 가깝도록 네 이게 뭐 차이에 해당하는 벡터가 뭐 4,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 벡터에다가 이제 조금 뭐0.1 정도 해갖고 얘를 캣을 그러니까 1.04 그다음에 뭐 2.9, 아, 1.4, 1.4, 그다음에 2.9, 뭐 1.9,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얘랑 조금은 더 가까워졌죠.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쭉 스캔해가면서 이 어떤 각 단어를 저희가 벡터 표현으로 업데이트를 처음에는 랜덤하게 시작을 했지만 랜덤한 벡터로 시작을 했지만 근처에 나타난 단어가 보이면 걔를 기준으로 이 어떤 중심 단어를 조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예를 들면 펄즈는 서로 이게 얘는 안 움직이느냐 얘도 또 움직이고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스캐닝을 해가면서 이제 중심 단어가 누구고 주변 단어가 누구고 할때 중심이 되는 단어만 보통 이제 업데이트를 해갖고 이때는 이제 캣만 업데이트 됐다가 그럼 이 업데이트 된 캣이라고 하는 표현형 혹은 이거의 캣의 벡터를 가지고 그 다음 번째를 저희가 스캔을 쭉 해서 그 다음 단어인 펄즈로 넘어가면 이번엔 펄즈 단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걔가 주변에 이제 캐시 나타나 있으니까 이 벡터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셈이 됩니다. 사실 뭐 네, 이렇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걸로도 그냥 저희 나름의 어떤 가장 쉬운 버전의 월드 임베딩 알고리즘을 사실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뭐 약간 뉴럴넷의 알고리즘을 써갖고 뉴럴넷의 구조를 써서 이런 워드들의 벡터들을 학습을 하는 게 이제 그 월드백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보셨던 뭐 이런 그각 관계들은 어떤 동일한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벡터들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또 흥미로운 특성들도 있고 네, 이런 결과들은 아마 지난번에 다좀 보여드린 결과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또 다른 예제들도 있고. 그래서 뭐 여기 뭐또 재밌는 예제들이 또 많이 있는데 네 아카라카 빼기 연세대학교 플러스 고려대학교는 입실렌트가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한쪽은 이게 이제 한쪽이 이제 정답이고요 한쪽은 이제 이 알고리즘이 뽑아낸 어떤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뭔가 신기한 네, 그런 걸 하더라.
이건 볼까요? 컴퓨터공학 빼기 자연과학 플러스 인문학을 했더니 법학이 나왔는데 여기는 게임학이 나왔네요. 하여튼 뭐, 네.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 인트루전 디텍션 요거는 이게 말씀 주셨나 그때 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떤 네 개의 단어를 줬을 때 뭔가 단어가 세 개는 비슷하고 하나는 좀 멀면 그 하나 단어를 이제 찾아내도록 하는 것도 각각의 벡터 표현형만 있으면 저희가 쉽게 좀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 아까처럼 뭐 그런 어떤 네, 벡터들을 랜덤하게 뿌려놓고 걔네들이 이제 서로가 조금 가깝도록 그냥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요. 조금 뭐 하이레벨에서 이 특정한 알고리즘이 워드 투 백의 어떤 좀 하이레벨에서 이해를 좀 해보면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뭐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이제 친구를 봐라. 이게 컴퍼니가 이제 회사가 친구라는 뜻이어서 이 워드 하나를 보려면 그 워드 들의 주변에 있는 워드들을 보면 얘 뜻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cat is 뭐 mammal, 뭐 a kind of mammal 이런 얘기가 있으면 뭐 네, cat이 당연히 이제 그뭐 포유류에 해당하는 그 mammal이라고 하는 단어가 cat을 설명하는 단어니까요. 주변들을 보면 그 cat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cat의 중심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cat을 중심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드들의 어떤 시퀀스, 워드들이 쭉뭐 기차놀이를 하듯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캐시 딱 등장을 했으면요 여기서 플러스 2, 또 마이너스 2 정도의 이제 윈도우라는 거를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서 나타난 이 앞에 뒤에 단어 두 개씩을 보고 걔네들이 이제 캐시 나타날 때마다 싹다 모아보면 네, 그 나타난 단어들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오라는 단어가 뭐 많이 나타났고 플리즈라는 단어가 조금 뭐 그래도 많이 나타났고 패시라는 단어도 많이 나타났고 뭐 페리스는 뭐, 네, 뭐 적당히 뭐좀 나타났고 네. 이런 식의 이제 이 워드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어떤 확률 분포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확률 분포가 요 캐시더라 뭐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가지의 이제 모델이 있어서 Continuous Bag of Words 그다음에 이제 Skipgram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어떤 이 단어 시퀀스들을 가지고요. 저희가 뭐 뉴런넷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예측 태스크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 태스크는 이제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뭐 가장 뭐 많이 쓰는 모델이 어떤 예측을 하는 모델이 되니까 그 예측을 하되 어떤 중심 단어가 캐시라고 주어졌을 때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를 예측하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이 주변의 단어들을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 단어라는 것은 가운데 단어가 하나 있으면 주변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 있는 요네 개를 주어지면 요 가운데 들어간 단어는 뭘까? 뭐 이런 것을 저희가 맞추도록 아니면 더 거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단어만 주어지고 이 주변 단어를 이제 가장 그럴 법한 단어들로 뭔가 채우도록 하는 이런 이제 예측의 태스크로 요 어떤 네,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저희가 포뮬레이트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변 걸 가지고 중심을 예측하거나 중심을 가지고 주변 걸 예측하거나 그래서 그두 가지를 이제 하나는 Continuous Bag of Words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Skipgram이라고 좀 부르게 됩니다. 뭐 이름은 이걸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좀 모르니까 네, 몰라서 이건 그냥 좀뭐 말씀을 드리는 건뭐 생략을 하고요. 하여튼 요두 가지의 태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주어졌던 가장 처음에 주어진 뭐 네, 요런 문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중심 단어는 더 캣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단어는 헌츠 마이스 그다음에 디스. 그 앞에는 뭐 문장 처음 네, 문장을 벗어나서는 저희가 좀뭐 취급을 안 한다고 치고 여기서 잘린다고 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해야 되느냐? 캣이 들어갔을 때 헌츠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해야 되고요. 또 캣이 들어갔을 때또 마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도록 뭔가 예측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중심 단어 그다음에 그 주변에 등장한 그 어떤 단어들 하나하나씩을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페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면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태스크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저희의 이제
해당하는 정보를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얘에 그러면 디멘전은 뭐로 할 거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일단 워드 인베딩을 학습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워드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하나하나에 그냥 카테고리로 보고 그냥 원한 벡터 아니면 그냥 백 오브 워즈 벡터격에 해당하는 형태로 처음에 이렇게 이 워드들의 표현을 인풋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둡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총뭐 위키피디아 다큐멘트에 총뭐 5만 개의 단어가 있더라. 그러면 총 존재하는 단어는 이제 5만 개니까 뭐 500개로만 하겠습니다. 500개. 500개를 해놓고 여기서 뭐 캣에 해당하는 단어 그 해당 딕셔너리 인덱스에다가 1을 이렇게 세팅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캣이라고 하는 인풋 워드를 저희가 이렇게 넣었고 이제 아웃풋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에 이제 쓰는 게 보통 뭘 쓰죠? 마지막에 멀티 클래스면 저희가 뭘 쓰죠? 어떤 레이어를 쓰나요? 소프트맥스라는 레이어를 쓰죠. 소프트맥스. 네, 그래서 뭐 이게 강아지냐 사람이냐 고양이냐 뭐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묻고자 하면 저희가 모델의 아웃풋을 어떻게 뽑고 싶냐면 모델이 생각할 때는 강아지, 고양이, 사람 이거를 뭐한 80%, 15%, 5%라고 생각해. 뭐 이런 네. 합이 1인 형태에 각각의 모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종류별로의 그 확률값들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내주도록 하는 이렇게 이제 아웃풋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뭔가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합니다. 소프트맥스 레이어라고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하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제 아웃풋에 해당하는 그 개수들, 그 숫자들의 개수들도요. 그 개수들도 총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의 모든 그 종류들, 그 개수만큼을 또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개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또 역시 500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저희가 예측해야 되니까 이쪽도 디멘전은 5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500가지 종류의 뭔가 카테고리가 있고 그들의 값들의 뭔가 합이 뭔가 네, 합이 1이 되는 형태로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게 강아지 고양이 사람이면 만약에 이런 벡터를 이제 줬습니다. 모델이 아웃풋으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강아지였으면 실제로 정말 강아지인 거는 이제 정말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가장 이상적인 확률 분포는 100% 빵프로겠죠. 왜냐면 그거는 뭐 네,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차이를 저희가 로스로 발생시켜서 아, 얘는 20%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얘는 거꾸로 0%가 되고 싶으니까 15%만큼 낮아졌으면 좋겠고 얘는 또 5%만큼 또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에서는 이런 확률값, 그러니까 되고자 하는 확률값이 총100% 아니면 0%잖아요. 그래서 그100 혹은 0%를 기준으로 현재의 확률값, 그리고 그 차이, 지금 말씀드린 20%, 15%, 5%라는 건 하고 하는 그 차이를 차이에 비례해 갖고 각 노드들로부터 그 그레이디언트 혹은 그 에러가 이제 생성이 돼서 걔네들이 이제 백프랍이 되어서 이제 네트워크 학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거꾸로 이게 100, 00, 그러니까 80%면 어느 정도 잘 했죠,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이 벡터가 실제로 이제 고양이다. 그럼 0, 100, 0이 돼야 되니까 이제 15%. 얘는 이제 85%만큼이나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로스가 굉장히 세게 발생이 되고요. 80도 거꾸로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도 이제 로스가 이제 굉장히 좀 세게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레이어와 이쪽 레이어 이제 월드 인베딩 혹은 월드백에서는 이두 가지 레이어를 가지는 그러니까 인풋은 저희가 보통 그 숫자를 세지를 않고요. 이건 이제 투 레이어 뉴런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인풋은 뭐 당연히 인풋이 없는 거 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웃풋을 포함해서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까지 합친 숫자로 이제 투 레이어 뉴런넷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뉴런넷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합니다. 한쪽에서 이제 선형 변환이 일어나고 또 이제 선형 변환이 또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어떤 히든 레이어의 디멘전은요, 저희가 뭐라고 세팅을 하냐면, 아까 저희가 세팅했던 뭐 100이면 100, 50이면 50,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저희가 이제 주고자 하는 인풋 파라메터로서의 그 디멘전의 숫자 있죠. 여기 100이라고 쓴. 이게 100이면 100 디멘전으로 저희가 인코딩을 하겠다. 아니면 50이면 50 디멘전으로 인코딩을 하겠다. 그 숫자는 저희가 이제 그냥 주는 인풋이고, 그
그준 어떤 숫자만큼의 노드, 히든 노드 개수를 할당을 해갖고 히든 레이를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대충 500이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한 10쯤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 디멘전으로 벡터를 인베딩을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냥 뭐 편의상 이렇게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500개의 숫자를 10개의 숫자를 가진 벡터로 바꾸고 이 100개를 다시 어떤 형태의 500개의 숫자를 가지는 벡터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고요. 네, 여기에 cat에 해당하는 001, 000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아까 뭐 cat 뭐 cat hunt the mice 뭐 이러면 hunt라는 단어가 뭐 한 이쯤에 1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를 이제 100%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0%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타겟 벡터를 주어서 이제 얘가 준 어떤 얘가 현재 생성한 그 500 디멘전을 아웃풋과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로스를 발생시켜서 그 로스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뭐 스토리는 뭐 그냥 뉴런넷, 그냥 평범한 뉴런넷의 스토리랑 이제 좀 무난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500,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0개,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500개로 똑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뭔가 나비넥타이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여기가 W1이라고 하고 이걸 W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표현을 저희가 H라고 하는 표현형으로 저희가 쓰고요. 그 다음엔 W1이라고 하는 매직스를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0 곱하기 500에 해당하는 매직스 혹은 그 가중치들의 집합이 되고 여기에는 인풋 벡터로 들어가는 500 디멘전의 벡터가 여기서 들어온 게 들어가겠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W2라고 하는 레이어 혹은 이런 이제 변환을 또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합성함수 형태가 되고 처음에 여기에 인풋이 요놈이 들어가고 또 여기다가 10by 500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10디멘전의 벡터를 다시 500디멘전으로 이제 바꿉니다. 10개 이렇게 해서 이제 500 곱하기 10만큼의 W2 그리고 W1 이게 인풋 벡터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선형 변환을 해서 나온 벡터는 다시 500 디멘전의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00 디멘전의 벡터에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걸어서 이제 합이 1인 형태의 스코어를 가지는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진 이제 500 디멘전의 벡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뭐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500디멘전 그 소프트맥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여기 클래스에서 소프트맥스가 어떤 건지 지난 학기? 아, 여기서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그럼 뭐 복습 겸 한번 소프트맥스가 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건 이제 500디멘전의 인풋 벡터가 들어와요. 이게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단어, cat을 나타내는 그런 원합 벡터 형태였는데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뭐 사람의 뭐 키, 몸무게 뭐 이런저런 어떤 인풋 정보를 이제 갖고 있는 쭉 벡터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이런 선형 변환 매직스 꼽을 통해서 이제 선형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500 디멘전의 뭔가 벡터가 생성이 되는데 그 500 디멘전의 벡터가 그냥 뭐 만약에 아까 이게 카테고리가 총 3개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뭔가 3에 해당하는 벡터가 돼서 이제 세 개의 노드만을 아웃풋으로 가진. 그래서 여기가 이제 500 디멘전이 네. 10디멘전으로 바뀌었고 이 10디멘전이 다시 세 개 디멘전으로 바뀐. 그래서 카테고리가 세 개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개 디멘전에서의 벡터는 그 마이너스 값도 될 수 있고 이제 플러스 값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뭐 3.7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뭐, 한, 저기, 2.3,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소프트맥스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해당 클래스, 이게 고양이고, 이게 뭐, 이게 강아지고, 이게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게 0, 크면 클수록, 요 각각에 해당하는 그 카테고리의 스코어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7이 가장 높죠. 얘는 음수라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뭐냐면 이거는 강아지는 내가 보기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일 확률은 되게 좀 적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쯤 붙었다면 이건 절대 고양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이 지금 보면 이 스코어가 높으면 이거는 그냥 뭐 고양이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생각하는 저기 답을 모델 보고 써라고 하면 모델은 당연히 이제 고양이라고 하는 답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세 개 중에 제일 높은 값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합이 1인 형태의 벡터를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softmax라는 거는 이제 그 뭔가 max 펑션입니다. max. 그래서 이제 최대값을 저희가 뽑아내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뽑아내면 이제 3.7이 최대값이니까 이 값을 뽑아내서 이거에 해당하는 게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클래스피케이션을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뭔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뭔가 소프트 맥스라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뽑고요. 그래서 맥스 값은 3.7, 그리고 3.7을 뽑을 때 그 해당 카테고리인 고양이를 뽑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뽑은 과정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100이라고 나타내면 그 맥스 값 내가 이걸 뽑을래 라고 하는 뜻을 이런 해당 그 뽑은 디멘전에 1을 할당하고 뽑지 않은 애들은 다 0을 할당을 한 이런 벡터로서도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에서 이러한 벡터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분 가능한 펑션 그리고 그게 뭐냐 이 맥스라는 오퍼레이션을 한 펑션이 돼 그거를 조금은 약간 부드럽게 한 겁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부드럽게 했다는 말이 뭐냐 따라가 뭐냐 하면요, 이 값에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큰 값을 네. 이제 무슨 변환을 하냐 하면요, 이 값들을 각각 다 2의 x승을 다 걸어줍니다. 이 x 자리에 3.7 마이너스 1.5, 2.3 이런 값들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2의 x승을 저희가 그려보면 펑션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1을 지나는. 그러면 이 값은 값이 조금만 커지면, 그러니까 뭐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값입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컸으면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키우자 뭐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생각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거는 별로 자기 내가 중립을 0으로 보는 겁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네, 딱 중립이 0으로 보는 거고 마이너스 1.5라는 것은 그러니까 네, 아 이건 고양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0일 때의 그 익스포넨셜 걸면 이게 이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0일 때의 그 기준값을 1로 놓고 다른 애들은 다 1보다 작은 값으로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값들. 그런데 이제 뭔가 이 저희가 뭐 이 강아지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확률값도 양수로 저희가 뽑아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양수 값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함수는 절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저희가 고른 겁니다. 그래서 큰 값은 엄청나게 과장을 시켜서 키우고 그리고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였어도 그래서 모델이 좀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약간의 값들을 그래도 0에 가까운 값들을 부여를 해주도록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네,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보면 2의 3.7승, 2의 마이너스 1.5승, 2의 2.3승이 나오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2.7의 한 4승쯤 되면 총 3의 3승이라고 치면 3, 3, 9, 9, 3, 27 27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으니까 30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2의 1.5승분의 1이죠. 그러면 1.5승분의 1은 이제 2.7이 2인데 여기다가 이제 2.7의 이제 루트를 취한 네. 아, 네. 이거는 2의 1승 곱하기 2의 0.5승이니까 이건 뭐 한 1.3쯤 되려나요? 뭐 그러면 네. 이거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뭐 4쯤 나올까요? 4. 네. 굳이 한 번에 감사를 한번.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이게 4가 나올 리가 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4분의 1이니까 네. 0.25가 됩니다. 0.2. 그다음에 2의 2.3승은 2.7에 2승 하면은 뭐 2.5에 2승이 한 6.25승 되니까 한 7쯤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3.7 마이너스 1.5, 2.3 얘네 둘 간의 차이는 1.4밖에 안 되고요. 이 둘 간의 2등과 3등 간의 차이는 뭐 한 3.8쯤 됐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차이가 이제 한 23만큼으로 지금 1.4라는 차이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과장을 시켰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값은 저희가 양수로 그래도 좀
계속 좀 유지를 시켜줬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저희가 뭘 하느냐? 하냐면 이제 합이 1인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합이 1인 형태의 확률, 상대적인 확률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30 플러스 0.25 플러스 7분의 30. 그다음에 또 네, 그 분모는 똑같고 0.25, 또 분모는 똑같고 7.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합이 1인 형태의 벡터를 만들어주죠. 네, 이렇게 하는 어떤 변환을 소프트맥스라는 변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각의 어떤 스코어 값은 이런 선형 변환 때문에 마이너스 값도 될 수 있고 뭐 플러스 값도 될 수 있고 뭐 자유롭게 값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네, 확률 분포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양수로 만들어주는 이의 x승이라고 하는 변환을 쓰고 또 이거의 특성은 이제 크면 뭔가 무자비 과장을 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값을 뭔가 이런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벡터와 좀 근접한 형태를 좀 뽑아주도록 하는 큰 놈이 하여튼 무지 과장되니까 이제 상대적인 비율이 제가 거의 100%에 좀 근접할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맥스는 맥스인데 조금 소프트하게 해주자 해갖고 이제 소프트 맥스가 된 거고요. 네,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네, 그 합이 1인 형태의 벡터를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이 뭐 예를 들면 이게 37분의 30은 뭐 또 암산이 좀 점점 힘들어지는데 뭐 하여튼 뭐 한 75% 좀 나왔고 네, 0.25는 거의 뭐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총 0.5%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는 뭐 한 24.5% 뭐 이 정도의 값을 가지는 형태의 소프트맥스 아웃이 나오고 이 벡터를 저희가 얻게 되면 이게 실제로 고양이였으면 고양이였으면 이거를 이제 100과 빼갖고 뭔가 생기는 차이의 그레이디언트 그러니까 이게 75%니까 0.75가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레이디언트를 발생시켜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뭐 저희가 이해를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조금은 이제 약간 선형대수적인 요소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일어나는 이 변환 W1과 X라는 벡터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cap이라고 하는 자리에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1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싹 0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네, 0이 싹 채워지고 하나만 1일 때에 이런 특수한 어떤 특별한 벡터에 대해서 이 어떤 매트릭스와 요 행렬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써보면 이제 10 그리고 500 그다음에 이 중에 뭔가 하나만 1입니다. 나머지는 다 0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내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랑 이제 요거를 내적을 하죠. 그러면 얘네들 내적해서 뭐 이렇게 네, 엘리먼트와이즈 곱해서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 요 자리에 해당하는 게 2쯤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놈을 저희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적을 보시면 그 다음 내적은 두 번째 줄로 가서 이걸 또 똑같은 이 벡터와 또 내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뭘 가져오는 거냐 하면 이번에 이 같은 자리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애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제 이런 원합 벡터가 들어가면요. 이 어떤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파라메터로 이루어지는 이 선형 변환의 이 매트릭스에서 해당 번째에 해당하는 즉 이 단어가 37번째 단어였다. 그러면 이 500개의 어떤 그 컬럼 중에 37번째의 그 12몇 년짜리 벡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냥 뽑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 막 굉장히 복잡한 선형 변환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여기가 원한 벡터면 그 어떤 특정 그 해당 한 줄을 그냥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온 벡터가 여기까지의 벡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연산, 요거를 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네, 다시 500으로 바꿔서 500개의 이제 해당하는 워드들의 그 디멘전의 그 해당 네, 벡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벡터에다가 다시 따라 이제 500개 곱하기 10개 이렇게 되고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거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온 거고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디멘전이 일단 몇이 될까요? 500이죠? 그리고 이 500은 뭐냐? 여기서 보셨던 이런 겁니다. 이런 거. 3.7, 마이너스 1.5, 2.3. 즉 이 우리 모델이 지금 현재 파라미터를 통해서 생성해낸 각각의 워드당의 어떤 그 카테고리별 스코어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하기 전에 저희가 뽑아낸 이 선형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스코어가 크면 클수록 저희는 뭐 그 워드일 것 같아 보이는 확률이 좀 있는 거고 마이너스면 좀 그 워드일 것 같아 보이는 확률은 영 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500 디멘전을 그러면 500 디멘전 벡터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W2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뽑아온 벡터고요. 그다음에 또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대적을 해서 요 값을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이제 요 놈과 또 네. 색깔을 다른 걸 쓰면 또 요 두 번째 거랑 또 똑같은 걸 내적을 해서 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같은 벡터, 요 공통의 벡터랑 요 공통의 벡터랑 여기 있는 한 줄 한 줄의 각각의 그 수평 벡터 그리고 수평 벡터도 역시 뭐 당연히 디멘전이 10개죠. 얘네들 벡터랑 하나씩 하나씩 뭔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을 하는 거죠. 요 벡터들과 내적을 해서 나온 스코어 값.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저희가 유사도로서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저희가 이쪽에서 갖고 온 그러니까 캣에 해당하는 W1 파트에서의 그 해당 벡터와 W2에서 또 역시 500개의 10 디멘셔널 벡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첫 번째 워드에 해당하는 그 저기 스코어가 될 거고요. 이건 두 번째 워드에 해당하는 그 아웃풋으로서의 그 워드의 스코어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이쪽에서 뽑아온 캣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 W2 쪽에 있는 각각의 워드들이 이런 벡터들을 다 할당이 되어져 있다라고 할 때 그 각각의 할당된 워드 벡터들과 또 내적을 해갖고 스코어를 쪼르륵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캣 이게 아까 헌트 번째에 요 10개의 10 디멘전의 벡터가 이쪽에서 갖고 온 캣이라고 하는 벡터랑 뭔가 시밀러리티가 높아요. 내적의 측면에서 내적 값이 굉장히 크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헌트 자리에 해당하는 스코어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이러면 저희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예측을 잘한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굉장히 좀 나이브한 버전 아니면 좀 그냥 쉽게 처리를 해보고자 한 이게 뭔가 캣에 해당하는 벡터고 이게 헌트에 해당하는 벡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 벡터가 뭔가 좀 두 세트가 있는 겁니다. 두 세트 즉 중심 그러니까 인풋 자리에 나온 어떤 워드들 그리고 인풋 자리의 자격으로서의 워드들의 벡터들이 여기에 한 세트가 있고 즉 500개의 단어들이 10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그 세로 벡터들을 저쪽 W1에서 쭉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캣이고 그 다음에 이쪽 아웃풋 자격으로서 그러니까 타겟 레이블로서의 자격으로서 또 그 워드에 해당하는 벡터들이 이번엔 이런 세로 아니, 가로줄로서 혹은 로우 벡터로서 줄을 갖고 있어서 이쪽에서 캣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 워드가 이제 헌트가 된다. 그러면 캣을 이쪽에서 뽑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헌트를 뽑습니다. 얘네 둘의 시밀러리티가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높도록 하는 게 저희가 이 예측 테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은 뭐냐? 여기서 이제 스코어를 막 뽑으면 어떤 거는 뭐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각 워드들의 스코어들이 누구는 3.7, 누구는 뭐 마이너스 1.5, 누구는 2.3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이제 제일 높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 값들을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비교도 당연히 비교의 요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큰 값은 더 크게 과장을 시켜갖고 값을 이렇게 만든 후 이렇게 합을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벡터로 봤을 때 요 헌트에 해당하는 단어의 그 퍼센티지가 최대한 높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피팅 시키고자 하는 답에 해당하는 벡터는 바로
이제 0이 되고 헌트만 1인 벡터가 이제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뭐 다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월드 인베딩 벡터들을 이런 식으로 학습을 쭉 하면은, 즉 이렇게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걸 또 소프트맥스를 걸어서 그 해당 그100% 버전의 그 확률과 또 비교를 해서 로스를 발생시키고, 로스가 이렇게 뒤로 가면 이제 이쪽과 이쪽 혹은 이두 개의 매트릭스들이 학습이 조금씩 되는 거죠. 즉 그리고 학습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내접 값이, 이 헌트와 이쪽에 이제 내접 값이 한 32쯤 나왔어요. 아, 그래서 꽤 내접 값이 크네. 그래서 좀 좋아했는데, 다른 애는 뭐한 87이 나온 거죠, 내접 값이.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을 여기다 걸어 보시면 2의 87승, 2의 32승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값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아까 헌트, 캣과 헌트, 얘네 두 개만 그냥 같도록 만들어주는,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거꾸로 이렇게 멀리 뛰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월투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학습을 다 끝났다라고 하면요, 저희한테 이제 얻어지는 어떤 아웃풋이 뭐냐, 저희가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즉, 한 단어, 중심 단어 넣었을 때 주변 단어를 예측을 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보통의 경우는 그걸 예측하는 데 쓰이죠. 그러니까 뭐암 진단을,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모델을 사용을 할 때는 역시 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었으면 사실 인풋에 해당하는 어떤 워드가 들어왔을 때, 아, 이거에 해당하는 아웃풋 단어는 이거야 라고 사실 뭐 예측을 하는 태스크로 쓰는 게 마땅한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 예측 태스크가 과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느냐, 별로 이렇게 이 태스크 자체는 사실 의미는 없었고, 그냥 워드 인베딩이라는 것을 뭔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억지로 이런 인풋 아웃풋 측면에서 이제 예측이라는 태스크를 좀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든 걸 통해서 일어난 과정은 뭐냐면, 여기서의 인풋 벡터와 여기서 나온 그 해당 아웃풋, 저기 워드에 해당 벡터들이 서로 좀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내적으로 봤을 때 스미러리티가 더 높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면 이 워드 인베딩에서 저희가 쓰는 이 아웃풋은 뭐냐면 딱이두 개의 매트릭스입니다. W1과 W2.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보시면 인풋 자격으로서의 워드들의 벡터 표현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얘는 아웃풋 자격으로서의 워드들의 벡터 표현형을 이 각각의 열 디멘션, 이 디멘션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죠. 매트릭스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이제 월드 인베딩 벡터들을 이제 주는 겁니다. 이 월드 투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네. 그래서 저게 우리가 쓰는 아웃풋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가 요거 두 개의 버전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걸 고를 거냐. 뭐 사실 일부러 이제 예측 테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어떤 워드 있으면 그거에 대한 벡터 표현형을 우리가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이두개 중에 그냥 앞에 거, 그러니까 인풋에 해당하던 요거를 그냥 갖다 쓰는 경우들이 좀뭐 일반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뭐 휴리스틱하게 이두 개의 벡터 표현형을 그냥 합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 놈과 또요 놈을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뒤집으면 또 똑같은 사이즈의 matrix가 만들어집니다. W1, W2. 그러면 이거 두 개에 그냥 엘리먼트 와이즈로 평균을 내면 각각의 이제 벡터의 평균적인 그 워드들의 벡터 표현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월투베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모델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뭐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형태는 사실 옛날부터 이제 연구도 되었고, 이런 모델도 사실 뭐 사실 저희도 뭐 생각하면 충분히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인데, 이게 이렇게 최근에서야 좀 약간 각광을 받거나 이게 좀 성공을 하게 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이것을 좀 뭔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빠른 시간에 학습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는 이렇게 좀
굉장히 새롭거나 뭔가 좀 복잡한 요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사실 월드투백이라는 페이퍼가 뭐 한 글쎄요 지금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한 5년 정도 전에 이제 나와서 굉장히 선풍적인 뭔가 이거를 끌게 된 것은 이런 모델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사실 학습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학습이 어려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소프트맥스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상에서는 그런 과정 상에서는요. 뭐가 일어나냐면 좀 많이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여기서 이게 인풋 벡터 하나를 뽑아오는 거는 좋죠. 여기서 그냥 이걸 하나 뽑아온 건 좋은데 이 아웃풋 벡터에 있는 이 아웃풋 파트에 해당하는 이 인베딩 벡터 혹은 이 W2에서 각각의 로우들마다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를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케뷸러리 사이즈가 지금은 이제 500이라고 설정을 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한 5만쯤 된다. 그러면 5만 번의 10디멘전 벡터들을 내적을 또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스코어를 다 구한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다 2의 엑스승을 다 걸어서 네, 저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또 나눠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5만 번의 연산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5만 번의 내적, 5만 번의 2x승, 그리고 5만 개를 다 합쳐갖고 각각 5만 개를 또 그 썸으로 다 나눠줘야 되는 이 소프트맥스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2x승 같은 경우도요. 이게 간단해 보여도 사실 이게 컴퓨터가 하기에는 이게 간단한 연산은 또 아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컴퓨터가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연산이 있고 조금은 그런 쉬운 연산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거쳐서 좀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4층 연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보통 저희가 CPU가 뭐 3GHz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클락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딸깍딸깍 이렇게 CPU가 1초에 3GB번을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겁니다. 초침이 네, 3GB번을 1Hz는 이제 1초였죠. 1초의 시간 동안 3GB번만큼을 이게 뭔가 심장이 뛰듯이 뛰는 겁니다. 그럼 한 번 심장이 뛸 때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딱 한 번씩 연산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혹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뭐 3GB번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연산을 컴퓨터에서 1초 내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4층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클락이 뛸 때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X승은 다시 생각해 보시면 네, 2.7, 네, 뭐 3승이다. 2.7 곱하기 2.7 곱하기 2.7 즉 네, 총 뭐 두 번에 곱하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또 3승 이렇게 뭐 정수로 나오면 좋은데 이게 뭐 3.8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뭐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2.7의 3승과 2.7의 뭔가 4승을 구해놓고요. 이 사이에서 뭔가 인터폴레이션을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 2.7에 뭐 이런 3.8승이라고 하는 저런 정수가 아닌 형태의 거듭제곱을 뭔가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근을 찾듯이 어떤 고차방정식의 근을 찾듯이요. 저걸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트라이 해갖고 아 이 값은 뭔가 좀 3.8승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작은 것 같아. 그런 값들을 뭔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좀 소몰이를 하듯이 그런 어떤 이 값이 실제로 존재할 법한 구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좁혀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반복 연산 자체가 뭐 지금 짧으면 수십에서 길면 이제 수백 번 이상의 그 횟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이 X승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또 이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제가 이게 이런 얘기 했나요? 이런 말씀 드렸나요? 이렇게 뭐 느리고 이런 거 안 드렸나요? 제가 요즘에 좀 수업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한 얘기를 저기서 했는지 아닌지가 참 헷갈려서 제가 참 아 예, 뭔가 예, 그래서 뭔가 제가 한 이야기면 예, 바로 좀 끊고 지적을 좀 해주세요. 제가 예. 네, 뭐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든 연산이고 그래서 사실. 렐루나 이런 거는 난리님이 이렇게 y는 x가 이제 양수일 때 y는 x고 이제 음수일 때 이렇게 0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if 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곱하기도 필요 없고 더하기도 필요 없고 뭐 저런 복잡한 연산도 없을 필요 없어서
그런 경우 이제 뉴런의 연산 자체가 훨씬 빠르고 이런 뭐 이해해서 이런 거 껴있으면은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계산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쨌건 아,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 단어 개수만큼의 횟수에 해당하는 어떤 내적과 그다음에 EX승과 그다음에 합을 하고 또 예, 그 딕셔널 개수만큼의 값을 또그 값을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한 거는 그냥 이 문장에서 네, 문장에서 그냥 단어 두 개만을 그냥 시퀀스로 뽑아서 그냥 그거 캐시 안 나오네요. 네. 그 하여튼 뭐더캣뭐 헌치 더 마이스 그 문장 한번 지나가면서 캣과 헌치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학습을 하는 페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걸할 때마다 이 매번 이 우리가 설정한 딕셔너리 개수만큼의 연산이 끊임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힘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학습이 참 천년만년 걸려도 이제 안 끝나는 뭐 이런 형태여서요. 이걸 그래서 이제 그 월투백 페이퍼에서는 약간의 이제 조금은 뭐 휴리스틱한 트릭을 써갖고 이걸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3.7 -1.5 2.3 이라고 하는 스코어가 있을 때 얘네들의 상대적인 어떤 비율을 저희가 뽑아내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각각 그냥 독립적으로 본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3.7을 저희가 확률로 바꾸고 1, 마이너스 1.5는 얘대로의 확률로 바꾸고 해갖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클래스들을 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시그모이드라는 걸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도 3.7이랑 이제 다른 애가 없으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0이라는 값과 비교를 해갖고 이두 개간의 소프트맥스를 하는 겁니다. 2의 3.7승, 2의 0승.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가상의 적을 놓고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소프트맥스를 해갖고 두 개의 상대적인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2의 0승, 그다음에 2의 3.7승. 이렇게 해서 나온 확률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한 88%다. 이거보다 좀더 높을 것 같긴 한데 맞나? 네. 그리고 마이너스 1.5는 또 0과 비교를 하되 0에 이제 뭐 졌죠. 졌고 이거는 이제 2의 1.5승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 0.25쯤 됐었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2의 0승하고 1이 나오니까 이두개 간에 또 비교를 하면 이제 20% 정도가 확률이 나오죠. 그리고 얘는 뭐한68%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확률은 이제 합이 더 이상은 1이 아닌 형태가 되고 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보통 시그모이드를 할 때는 50%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기냐 아니냐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다, 얘는 틀리다, 얘는 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단어가 하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율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만 고르려고 했던 시도에 비해 이건 뭔가 그냥 각각 따로따로 시그모이드를 따로따로 걸어주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는 뭐냐 하면요.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실제로, 해당 레이블이 고강사. 고양이, 강아지, 사람. 이거였으면 이게 실제로 고양이였습니다. 그리고 100 이렇게 되면 이두개 간의 차이만큼의 로스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그모이드를 썼으니까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변환이라고 합니다. 뭐 소프트맥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이런 어떤 가상의 적을 0이라고 두고 이렇게 대결을 시켜서 상대적인 확률을 뽑아낸 걸 소프트맥스, 아니, 시그모이드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걸 1과 비교하고 이거는 이제 0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뭐 굳이 소프트맥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또 사실 그레이디언트를 혹은 에러를 발생시켜서 쭉 이제 뒤로 백프로그램 시켜줄 수가 있고요. 문제가 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이 확률 값들은 얘네들의 서로 간의 이제 어떤 값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상대적인 비율이 아니니까요, 더 이상. 가상의 적은 무조건 0이니까. 그냥 요 값이 각각의 확률로 그냥 독립적으로 컨버지가 변환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일 때에 이제 발생되는 로스들이 이쪽에서 나온 어떤 500 디멘전의 값에서 여기에 0들이 막 있고 이제 하나만 1이었고 그 모든 페어들이 다 고려가 됐었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 세 개의 디멘전의 버전을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다 로스로 발생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12%만큼 증가시켜야 되고 얘는 20%만큼 떨어뜨려야 되고 얘는 68%만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하나 이외에 500개 중에 499개만큼의 0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항상 걔네들만큼을 처리를 하려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중에 그냥 고양이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가 발생된 거는 이거 0으로 굳이 맞춰주려고 하지 않고 즉 이거는 그냥 비교를 그냥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지티브 레이블, 그러니까 그 해당 단어에서의 스코어만 1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운이 없으면 다른 애들이 뭐 굉장히 높은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95% 있는 애들도 있고 이러면 걔한테 사실 지죠, 이 경우는. 그래서 얘도 동시에 떨어뜨리도록 하는 게 소프트맥스에서 했던 거라면 시그모이드에서는 그냥 뭐 이런 애는 그냥 뭐 나중에 그냥 또 알아서 저희가 또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작아지겠거니 해갖고 딱요 해당하는 요 놈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연산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500번의 연산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500번의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즉 다시금 말씀드려서 여기서 뽑은 인풋 단어에 해당 열디멘션 벡터 그리고 아웃풋 쪽에서의 해당 열디멘션 벡터 그두 개의 내정만을 해서 거기서 나온 스코어를 그냥 시그모이드를 해서 네, 비교해서 그 확률을 100%가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어떤 그 뒤쪽에서 500번의 뭔가 연산이 싹 필요가 없어지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어서 이제 이거를 학습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뭔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혹은 좀 이게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 500개 중에 나머지 499개 중에서 저희가 그냥 적당히 랜덤하게 한 10개 정도를 고릅니다. 아니면 뭐한 30개 정도를 골라서 그 30개 정도를 고른 걔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이런 형태 0%라는 값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로스를 발생시켜줍니다. 그러면 30개를 그 0인 것들 중에서 골랐고 하나는 뭐 지금 현재 답이 있는 그 해당 그 하나고요. 그러니까 총 31번만큼의 뭔가 내적을 해주고 걔네들 각각의 소프트맥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31개에서부터 로스를 발생시켜서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고요. 네, 그렇게 돼서 요런 30개를 저희가 랜덤하게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30개를 뽑는 과정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뽑았으니까 이게 뭐 샘플링인데 이게 답이 아닌 애들에서 뽑았잖아요. 답인 애는 파지티브 레이블을 가지고 답이 아닌 애는 이제 네가티브 레이블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네가티브 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30개라고 하는 숫자는 누가 정하냐? 뭐 저희가 그냥 적당히 정합니다. 뭐 너무 느리지 않은 선에서. 보통은 이제 30개 뭐한 몇십 개 정도로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30개가 이제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전체 보케뷸러리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적게 됩니다. 보케뷸러리 사이즈가 뭐 몇십만, 몇백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도 뭐그 딕셔너리 사이즈가 그 글로브 웹사이트에서 나온 게 400K 40만 개였으니까요. 40만 개 계산 대신에 30번의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한 네, 페어, 한 트레이닝 데이터의 페어다.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네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네가티브 샘플링이라는 걸할때이 30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랜덤하게 샘플링을 할 때에 그냥 답에 해당한 하나 그 답을 제외한 총 499개의 단어들 중에서 저희가 30개를 그냥 유니폼 랜덤 디스트리뷰션 써서 30개를 볼 수가 있어요. 즉 499개 중에 그냥 저희가 뽑는 단어들은 그냥 확률이 다 동일한 상태에서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조금은 저희가 머리를 써서 뭔가 좀 확률 분포를 좀 다르게 해서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 확률 분포를 저희가 약간은 좀 퓨리스트하지만 조금 유니폼한 모두 그러니까 499개 단어들을 그냥 다 동일한 확률을 할당을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뽑습니다. 어떻게 뽑냐면 실제로 저희가 다큐먼트에서 존재하는 어떤 각각의 단어들의 저기 나온 그 횟수들이 있잖아요. 그 횟수들을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I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는 뭐좀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크래쉬 뭐 아니면 크레이지 뭐 이런다는 사람들이 별로 안 쓰니까 좀 되게 덜 나오고 또아뭐 비동사 같은 거는 또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각각의 단어들마다의 프리퀀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프리퀀시를
저희의 확률 분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떤 다루고 있는 캣과 헌츠라고 하는 그 페어에 그냥 상관없이 우리 다큐멘트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면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뽑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뽑으면 이제 뭐가 좋냐 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뉴런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네, 이런 매트릭스로 이것을 지금 이해하는 뷰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기서 답에 해당하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네가티브 샘플링으로서 뽑은 어떤 네, 답이 아닌 단어 중에 하나 뽑힌 놈이에요. 그러면 로스가 여기 이두 개에서 발생이 되죠. 나머지 498개에서는 지금은 로스는 발생이 안 되죠. 물론 네가티브 샘플을 30개를 뽑았으면 500개 중에 저 31개 중에 31개 노드들에서 이제 로스가 발생이 돼서 그레이디언트가 흐르는 거예요. 네, 그게 그 노드들이 저희의 그 그레이디언트 혹은 에러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레이디언트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서 그레이디언트가 발생이 됐으면 얘네들이랑 연결된 엣지들 혹은 그 가중치들만이 학습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데 이제 그 연결된 노드에서는 전혀 그레이디언트가 발생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된 요 10개의 커넥션 혹은 엣지들이 있겠죠. 그럼 요 커넥션은 과연 뭐였을까요? 요 커넥션이 바로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지저분해졌는데 이 W2를 다시 그려서 요거에 해당하는 게 아니, 요거를 따지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 발생된 10개의 커넥션은 바로 요 자리에 해당하는 워드 해당하는 이한 줄이 그 커넥션의 혹은 엣지들의 가중치들을 갖고 있는 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이쪽에서 막 서로 여기저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한 방에 나타내는 게이 매트릭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습이 되는 부분은 뭐냐? 이 걸린 그 뽑힌 개에 해당하는 이 아웃풋 워드, 네, 아웃풋 단에서의 혹은 W2 단에서의 타겟 단어로서의 그 워드의 벡터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큰 매트릭스 중에서. 그렇게 되면 그거에서 발생된 그레이디언트가 이쪽에 이제 10디멘션 벡터의 뭐 DH 뭐 혹은 DX 형태로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에러가 발생이 되면 걔네들은 이제 네, 저 뒤쪽으로 백프롭이 이제 쭉또 발생이 되는데 네, 발생이 되고요. 뭐 그거는 이제 이 W1에서 연결된 애들이 전체적으로 뭐까지 학습이 뭐 그리고 뭐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어쨌건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쪽에서 그 뽑힌 애만 이제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뽑힌 애에 해당하는 워드 벡터. 그렇게 되면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에서 뽑아온 요 놈을 이제 아웃풋 단에서의 각각의 벡터들과 이렇게 내적을 해서 그 스코어를 이제 키워야 되는 키우고 낮춰야 되는 낮추는 형태인데 바로 이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웃풋 단에서의 어떤 그 답에 해당하는 벡터랑 그다음에 또 네가티브 샘플에 의해서 좀 실제로 뽑힌 애들 그 30개 중에 하나로서 뽑힌 애들 그 해당 워드들의 벡터만 학습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학습이 이제 얘는 시뮬러리티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얘는 시뮬러리티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발생된 단어는 네가티브 샘플링에서 좀더 많이 뽑히도록 뭔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왜 그건 왜 그러냐면요. 빈도수가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토탈 빈도수가 많다는 거는요. 어쨌건 인풋이나 아웃풋, 즉캣 혹은 헌트 이런 자격으로 굉장히 많이 뽑혔을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단어가 뭐 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쭉 저희가 스캐닝을 해가면서 걔가 이 아웃풋에 걸리는 어떤 일들이 걸리는 빈도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겠죠. 그러면 걔네들에 해당하는 워드는 뭔가 그 아라고 하는 단어 근처에 있는 단어랑 이렇게 페어가 되면서 그 단어는 자꾸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단어랑 비슷해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단어 다 이렇게 비슷해지려고만 하는데 중요한 건 얘가 거꾸로 답이 되어 있지 않은 페어에서는 거꾸로 걔는 상대적으로 줄창 나오던 단어인데 요번에 한번 좀 우연찮게 좀잘안나잘 얘가 걸리지 않은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는 하여튼 여기저기서 다 등장하는 애니까 두루두루 다 가까워지려고 했으니까 걔를 상대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걔만 좀 뽑아서 걔를 좀 저희가 좀 뭔가 좀 억눌러 주는 겁니다. 혹은 다른 애들과 더 멀도록 혹은 이런 확률값이 0이 되도록 뭔가 저희가 서프레스를 좀 의도적으로 걔를 좀더 많이 뽑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설명하다 보니 좀뭐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긴 한것 같은데 어쨌건 그 많이 뽑히는 단어일수록 타겟 단어로서도 많이 뽑혔을 것이고 또 거꾸로 걔가 안 나왔을 때에는 걔를 좀 중심으로 뽑아서 걔가 저기 인풋 단어와의 시뮬러리티를 좀 낮춰주는 형태로 걔도 좀 저희가 억눌러주는 형태의 학습을 또 해주는 게 좋다. 뭐. 네, 그렇게 돼서 네, 이것을 그래서 이제 네가티브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하고요. 뭐 그냥 별거 아닌 어떤 좀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이걸 통해서 그 딕션의 개수만큼의 학습을 좀 피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학습을 굉장히 빠르게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런 어떤 네. 개별적으로 확률이라는 다음 저희가 그 3.7이나 마이너스 1.5나 2.3인데 개별적으로 확률이 계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2.3도 저희 익스퍼넷에서 2.3 플러스 2 제로 분의 그렇죠. 익스퍼넷에서 2.3 해줘야 되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다 1로 수렴을 해가지고 이런 값들이 굉장히 크다고요? 1로 다 수렴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차피 2의 제로는 1이니까 네. 2의 3.73보다는 무한 되게 작잖아요. 2의 제로가 네. 네. 그러면 그냥 2의 3.7 나누기 2의 3.7이 돼서 거의 1로 수렴하고 맞아요. 네. 세 번째 것도 거의 2의 1 똑같이 1로 수렴을 하면 거의 확률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그렇게 얘도 88% 68% 써주셨는데 계산기를 다 두들겨서 거의 수렴해서 이게 확률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게뭐88% 68%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뭐한 99%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문제는 2의 3.7승이나 2.3승 개발 확률을 계산했어도 네. 값은 다 똑같이 1로 수렴한다. 왜냐하면 분모랑 분자랑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다 1로 수렴해서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지 않나요? 99%가 나오면 이 3.7이라는 값에 의해서 2의 뭐 3.7승 플러스 1분의 2의 3.7이 거의 한 1에 가까운 99%로 나왔다. 그럼 이때는 이제 이거는 뭐 이게 헌트에 해당하는 단어였다면 그래서 진짜 뭐 맞는 어떤 단어였으면 이거는 로스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이 경우는 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저희가 굳이 막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더할 어떤 그런 힘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의 2.3 정도 네. 계산하면 더 1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1의 0점이 어차피 개별 확률은 더 세면서 1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같아요. 개별 확률은 그러니까 저기 세 개, 아까는 세 개를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확률을 1로 만들어 놓고 네. 각각에 가지는 퍼센트지를 찾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개별 네. 확률을 계산하고 서메이션을 무시하니까 네. 뭐 1, 20% 1이 나와도 그거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 클래스피케이션 측면에서 학습은 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99%가 나왔고 여기도 99%예요. 근데 이거에서 매칭되는 확률, 그러니까 타겟 배려블 혹은 타겟으로 주어지는 답은 여기는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로스가 거의 발생이 안 되고요. 이 경우는 0이 돼야 되니까 뭐20% 로스, 그다음에 여기서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확률값이. 네. 0이 돼야 되면 이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소프트맥스나 그쪽인 뭐 시그모이드 이런 로스에서 거의 로스가 무한대 값에 해당하는 로스가 발생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무한대는 아니고 이제 굉장히 큰 값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파라미터를 확 바꿔주고자 하는 힘이 여기서 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쟤는 하여튼 학습이 무지하게 일어나고. 근데 거꾸로 네가티브 샘플링,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모든 아웃풋 노드에서 모두 다 이것을 하면 이걸 하는 게 사실 정석인데 이 워드투백에서 이 아웃풋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서 샘플링만 하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9%가 나왔어요. 근데 쟤에서 0이랑 실제로 비교를 하면 이제 그레이디언트가 엄청 크게 발생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얘네들은 그냥 놓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냥 놓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얘네들도 그럼 얘는 지금 되게 심각한 애를 가만 내비둬야 되느냐? 그러면 얘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얘가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실제로 등장했을 때에는 또 걔가 엉뚱한 위치에 있었을 때에 얘가 뭐 아웃 네. 그러니까 어떤 벡터 공간에서 얘가 영 좀 최적의 위치에 있지를 못해서 이런 좀 얼토당토한 게 이런 걸 나왔다고 한다면요. 이런 애는 이제 얘가 실제로 가깝게 있어야 할 애랑 페어링이 되면서 나온 뭔가 저기 그 페어 그죠? 네, 인풋하고 그 페어가 있다면 걔에 의해서 얘는 이제 걔가 멀리 있었다 그러면 그 인풋 단어 쪽으로 확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얘랑의 짝을 찾아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긴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지금 캣이라는 단어가 헌트라는 단어랑 짝인데 뭐 예를 들면 캣이 플라이, 캣은 절대 날지를 못하니까 플라이라는 단어랑 뭔가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높게 우연찮게 9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이라는 단어도 캣이라는 단어와의 시뮬러리티를 굉장히 이제 작게 만들도록 얘도 확 좀 저희가 바꿔줘야 되는 게 사실 맞는 말인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놓치고요. 그 다음에 뭐 플레인, 플라이즈 뭐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 플레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이 네, 플라이가 있다. 그러면 얘가 좀 뭐 예를 들면 시뮬러리티가 좀 영 시원찮게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 얘가 플레인 쪽으로 확 간 그러니까 공간상에 플레인이 여기 있으면 이제 네, 플라이라는 단어가 막 생통맞게 이런 데 있었다. 네, 그 캣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캣이랑 시뮬러리티가 높았다. 그러면 얘가 플레인 쪽으로 그 다음번에는 이제 확 끌려서 학습이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라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499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499개 중에서 최소한 30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골라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있을 때 그 보는 애들이 플라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했으면 얘가 좀 자주 뽑히는 형태를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 경우는 이런 형태가 30개 샘플을 했을 때 얘가 뽑힌 애다, 선정이 되는 애라면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딱 발각을 해갖고 확 이걸 뭔가 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 그래도 요것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 좀 약간 좀 이런 이상한 식을 한번 좀 보면요. 이게 뭐냐면 그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빠르게 만들기 이전에 그냥 고지고대로 그 소프트맥스 그 클래스파이어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식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떤 인풋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걸 이제 센터 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사실 이런 식 나오는 사실 저희가 좀 거의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공부한 어떤 내 이해한 걸 바탕으로 이걸 조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C는 뭐냐면요. 여기서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아까 이런 구조에서 이쪽 매트릭스를 저희가 W1, W2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그냥 이름을 V라고 하고 여기는 U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V에서 V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곱하기 500이 있고 C, 지금 현재 센터 단어인 CAT에 해당하는 그 어떤 열디멘션 벡터를 뽑아온다고 했잖아요. 그 뽑아온 벡터를 여기서 VC라고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U5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5가 뭐 헌트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는 저희가 어디서 뽑았냐면 이 U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 U가 아까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헌트에 해당하는 요 해당 10개 디멘션의 벡터 그게 요 U5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만큼이 지금 소프트웨어의 식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좀 써서 요게 지금 요거예요. 저희 캣의 벡터죠. 캣의 벡터. 그리고 도놈이 요거고 도놈이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헌트에 해당하는 벡터는 이제 요거 이제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애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애들 한 줄 한 줄의 그
워드들의 해당 벡터들이랑 다 내 지역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W가 1부터 vocabulary까지 사이즈까지 돌아가죠. 그래서 그 내 지역을 각각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워드들에 대해서 다 뽑아서 즉 여기서 각각의 줄들을 저희가 다 뽑아서 이 고정된 캣에 해당하는 센터 워드 요 놈이랑 내 지역을 다 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익스포넨셜을 걸어서 EX승 걸어서 다 그걸 합친 겁니다. 즉 합을 1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그 아웃풋 워드에 해당하는 네, 요 뭐 요 초록색 요 놈 혹은 헌트의 벡터와 네이저 엑스포넨셜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맥스의 그 헌트에 해당하는 확률이 이렇게 나타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게 뭐 대충 85%가 나왔다. 그럼 이게 1이라고 100%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 이거를 100%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거여서 아까 뭐 100이라고 할 때 그 어떤 네, 차이를 저희가 아, 이거는 15%만큼 높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로스 펑션이 어떻게 생겨 있느냐가 이제 보시면 이게 뭐 그런 어떤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나 아니면 뭐 그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옵젝티브 펑션이랑 이제 유사 정확하게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확률 값이고요. 그 확률 값을 저희는 1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요 probability 를 그냥 저희가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그냥 가능한 한 높여주자 이겁니다. 가능한 한 일을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 목적 함수로서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그 값에다가 이제 로그를 걸어서 네, 로그를 걸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네,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저희의 요 확률값, 요 로그 걸기 전에 요거는 그러니까 또 헌트에 해당하는 그 상대적인 확률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값은 좀 운이 안 좋으면 거의 0에 가깝게 나왔을 거고 뭐 운이 좋으면 뭐 한 100%에 가깝게 이렇게 나왔겠죠. 혹은 1에 가깝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지금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요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는 요 확률값에 대한 로그를 걸면 로그를 걸면 로그 펑션은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로그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주거나 네, 보통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줘서 이제 저희 로스를 디파인하는데 이거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를 취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를 걸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펑션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저희가 헌트에 해당하는 확률이 85%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0.8이 되죠. 0.85가 되죠. 그럼 이거에다가 로그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로그 0.85.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면 이게 곧 무슨 값이냐?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 나오겠죠. 이것도 뭐 계산기 이렇게 해보면 얼마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뭐 한, 글쎄요. 예를 들면 한 얼마 될까요? 아, 좀 네. 머리가 잘 안 돌아서 이제 한 3주 나왔다고 하면 이 3이 뭐냐 하면요. 이 85점에 부여한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감점표입니다. 로스는 저희가 이제 감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85%만큼을 얘가 이제 확률로 줬다.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감점은 아까는 저희가 그냥 가장 쉽게 15%라고 생각한 거예요. 15%. 그럼 거기서의 감점은 제가 이제 이 값을 0%라고 했어요. 거의 0% 혹은 1%. 그러면 이 1%는 이게 100%가 되니까 여기서의 감점은 그냥 99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1%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확률로 볼 때 얘는 이거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클래스가 3개 정도 됐다. 그러면 한 33%가 그냥 랜덤하게 찍어도 33%인데 저희 모델은 랜덤하게 찍어도 이게 고양이 사진을 33%는 고양이라고 할 거를 저희 모델은 100개의 고양이 사진을 줘도 그 중에 딱 한 장만 고양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네, 아까 뭐 여기에서 이 15%에 대충 한 이게 몇 배쯤 될까요? 한 6배쯤 되나요? 6배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한 여기서의 이 심각성이 한 100배 정도 이상은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펑션이 이
이게 저희의 감점표에 해당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85점일 때는 저희가 3점을 감점을 하고요. 만약 1%였다. 그러면 혹은 0.01%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감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 함수 값인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0.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100분의 1인가요? 생각보다 별로 안 크겠네요. 그 어쨌건 네. 또 이거 이렇게 나오죠. 네. 하지만 뭐, 네. 그래서 이제 뭔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거는 이제 0과 만나지 않는 정근선을 가지는 이 x는 0이라고 하는 이 수직선의 정근선으로 가진 펑션이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이제 그 로스를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주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이제 100%를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로스 감점표가 저희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 85점만 받아도 뭐 3점 감점되면 뭐 총점이 몇 점인지 모르지만 뭐 100점 만점에 97점 받았으면 사실 그걸로도 1등해서 뭐 A+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3점 만점 3점을 감점한 거에 만족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3점 감점 받은 게 좀 기분 나쁘다. 100점 만점에 100점 혹은 감점을 0점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사실 가능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상대적인 확률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100%. 이 100%를 만드는 게 뭐 쉬운 일이냐 이게 뭐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소프트맥스 이제 연산을 보시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그 선형 변환에서 나온 값들에 다 저기 지수승을 곱해갖고 그 지수승을 이제 전체적인 합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 분의 1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1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나와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 값을 엄청 크고 얘는 플러스 값을 엄청 큰 이런 상황에서만 겨우 99.9999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대 뭔가 아무리 잘해도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수 없는 혹은 감점을 0점으로 받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 점수도요. 여기는 굉장히 가파르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어떤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쪽은 굉장히 이쪽을 확대해서 보면 아주 이렇게 뭔가 완만 이렇게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90% 이상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로스는 굉장히 작은 값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이 정도만 돼도 뭐 모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로스 혹은 감점이 발생되지를 거의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로스도 뭐 좀 뭐 덜 발생이고 뭐 좀 약간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뭐 하다 보니 이게 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 아닐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 네, 그런 로스를 좀 말씀을 드린 셈이 됐고요. 또 네, 그래서 이게 네, 하여튼 이게 로스입니다. 이 저희 로스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한 감점을 최소화한 네. 그리고 플러스로 바꾸면 이걸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형태가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 버전으로 이해를 항상 이런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아, 로그 그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소프트맥스 로스 혹은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불리는 이 로그로 취해서 만든 이제 로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오늘 뭐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로스를 정의를 하면은 네, 이거를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려면 이제 저희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거에서 이제 미분을 좀 하잖아요. 미분을 하고 이게 로스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좀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문제의 심각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이제 ax, 그러니까 뭐 몸무게로 키를 저희가 예측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그냥 y는 ax라고 했는데 그냥 몸무게가 뭐 3일 때 키가 뭐 한 8쯤이 됐고 뭐 5일 때 7, 뭐 6일 때 뭐 9 이렇게 됐으면 이제 3a-8의 제곱, 그 다음에 5a-7의 제곱, 플러스 6a-9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총 로스 펑션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차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가 얼마나 못했는지에 대한 그 감점을 매기는 기준으로 이런 어떤 각 케이스마다의 이런 제곱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저희한테는 이 파라메터가 있잖아요. A단 파라메터. 이 파라메터에 대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레디언트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하나일 때 생각해 보시면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뭐 큰 X로 두고 이제 합성함수 미분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EX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차이가 지금 네, 지금 A가 만약에 2였다. 그러면 2 곱하기 3 해갖고 6이고 마이너스 8 해갖고 마이너스 2만큼의 지금 차이가 발생이 됐죠. 에러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인 총 4만큼의 감점을 받았고요. 근데 이 감점의 요인의 기인에서 발생된 그레이디언트를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의 그레이디언트는 요 A라고 하는 현재 파라메터 값이 저희가 그 저기 편미분을 해야 될 어떤 그 중심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편미분을 할 때에는 이제 큰 x로 보고 일단 미분해서 2 곱하기 x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 a 안에 있는 a 안으로 요거 들어가서 또 3a-8을 또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이게 곱하기 3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요 x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3a-8. 현재 a 값을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차이에 비례하도록 뭔가 그레이디언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곱의 형태로 저희가 로스 펑션을 꾸몄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클래스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니까 뭐 2의 소프트맥스도 걸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요 모델 아웃풋에다가 선형 모델의 요 아웃풋에다가 차이를 제곱해서 로스를 설계를 했더니 제곱의 형태의 로스를 설계했더니 그레이디언트는 뭐 차이의 요게 그러니까 그 차이였죠. 요긴 요기 뭐 점점 뭐 그거 되는데 저 차이만큼에 비례하도록 뭔가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 뉴런넷에서의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랑 이제 뭐 백그라운드 그런 합성함수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안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그걸 좀 아시면 좀 익숙하게 좀 받아들여지실 수 있을 텐데 어쨌건 저희가 로스를 설계했으면 그 로스를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파라메터를 중심으로 미분을 해서 나오는 그 식이 실제로 그 어떤 저희 파라메터에 적용이 되는 그 그레이디언트를 결정해 준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있는 학생이 이야기한 게 저희가 어떤 파라메터는 저희가 뭘까요? 바로 파라메터는 바로 여기 있었던 아까 그 크다란 그 매트릭스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런 네, 가중치들이고 그 가중치들은 결국은 그 뉴런넷에서의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들 이런 연결의 집합들 이런 가중치들이 저희가 미분을 해야 되는 어떤 실질적인 고고였고 고놈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분을 하면 저런 소프트맥스를 건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로 해갖고 그 로스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실제로는 요 확률값의 차이에 비례하는 형태의 그레디언트가 요 파라메터들에 대해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뭐 있는데 조금은 디테일이라서 뭐 좀 그렇고 네. 하여튼 시간이 좀 뭐 분위기 안 지나서 죄송하고요. 네.
어쩌다 보니 여기 다 못 끝내긴 했는데 여러분 뭐 하신 다음에 조금 남은 분은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그 여기 아, 그 시퀀셜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RNN 스캔과 이제 그 시퀀스 이런 쪽을 한번 좀 뉴런에 조금 뉴런에 좀 네, 본론에 해당하는 토픽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풋 레이어나 아웃풋 레이어 설명해 주실 때 사라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풋 레이어 노드 하나를 놓고 아웃풋 레이어 노드 하나를 놓고 에러 코스트를 계산을 하는 거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컨티뉴어스 백오버드를 쓰면 주변 단어를 보고 네. 하면은 네. 인풋 레이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풋 레이어에 노드 한 세 개를 주변 쪽으로 단어를 놓고 히든 레이어를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에 나온 모드로 업데이트를 하나 그 이것도 이게 모델이 이렇게 설정되거나 이렇게 설정되거나 이제 인풋은 항상 여기서 들어가고요. 이게 순서상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변 단어를 넣고 중심 단어를 예치를 하도록 하는 테스트고 이거는 그러면 이걸 그 나비 모양 네. 그림에 대입을 한 다음에 인풋 레이어에서 모드를 한 네 개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게 지금 이 구조가요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 아까 그 나비 넥타이 구조 그 구조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을 구성할 때 뭐 I ran fast 이렇게 구성한다면 인풋을 일단 ran과 I 그다음에 이제 ran fast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게 이제 중심 단어를 인풋으로 주전 단어 아웃풋으로 넣는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일한 구조를 15에서는 이제 아, 중심 단어를 예측을 하되 I를 넣었을 때 이거, 그 다음에 뭐 Fast를 넣었을 때 이거 이렇게만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만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사실 실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